이 방송했나요? 예, 다들 잘 계시죠? 예. 어쨌든 전국에 계신 우리 빅드림 가족 여러분, 정말 건강을 기원하고, 제가 부산에서 조금 전에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할 건데, 간단하게 제 인사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부산이 토박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주무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통역이 필요할 만한 그런 사투리가 많이 나갈 거니까. 예.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 그래서 뭐, 어릴 때 막 들력을 뛰어놓던 그런 추억도 많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다툼 소리가 돈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제가 좀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농사 상상해 보니까 되게 절굴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 힘든데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생업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학교 그 학자금을 8학기 중에 6학기를 대출을 제가 낼 정도로 이제 만만치는 않은 그런 게 또 농사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삶의 구체적인 목표나 꿈이 있던 그런 젊은이는 아닌데 부모님보다는 더 나은 삶, 이게 제 삶의 기준이면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제 법학을 좀 전공하다가 뭐 보시다시피 뭐 공부는 그렇게 잘 하게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 고시 공부를 조금 하다가 그냥 취업을 했는데 법학도들이 쪽으로 가는 곳이 인사, 노무, 법무 이런 파트에 갑니다. 제가 한성기업이라고 수산식품회사, 예, 한성개마사는 아시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회사 인사부서에 제가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물론 갈 때도 저는 화이트 칼라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부모님보다 더 나은 삶이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갔었어요. 근데 제가 신입사원의 틀을 벗고 정차하고 난 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 부모님과 다른 삶이 아니라는 걸 느꼈던 거예요. 직장은 아시다시피 뭐 10년, 20년 뭐 장수하신 분들은 30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하고 한 공간을 같이 살아갑니다. 예. 미래를 착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현실 점검의 장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제가 20, 30년을 가야 될, 열심히 노력해서 가야 될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또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어서 제가 다른 대안을 찾아봤는데 다른 대안이 또 없었어요. 예. 가난한, 특히 가난한 뭐 평범한 직장인에게 다른 대안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저것 찾다가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직장 생활만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매년 매년 뭐 그런 것들이 자꾸 우울증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왜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그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 없을까 뭔가 없을까 꾸준히 찾다 보니까 정말 다행으로 이 사업이 예,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명함만 내밀더라도 유산균 달라 하고 WS 달라 하지만은 제가 처음에 이 아메를 알아볼 때는 저도 이 사업을 피라미드로 알았어요. 제가 직장 동료를 말릴 정도로 예, 왜 말리느냐고 할 때 너만 망하는 게 아니고 너 집안 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왜 했느냐, 너무나 절친한 친구, 예,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서 아주 연봉을 많이 받는 똑똑한 친구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제가 서울 출장길에 제게 이 사업을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엇을 전달해 주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렇지만은 정말 제대로 한번 알아보라고 손을 잡고 제게, 그 친구는 너무나 절친한 친구고 똑똑해서 이 피라미드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겠다고 이제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방송을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첫 이 자리에 와서 생각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한 번 들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사업하신 분도 많이 나오셨는데 한 번 들었다 해가지고 이걸 하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역시 5번, 10번을 들어보니까 이게 저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출발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 제가 돈만 있었으면은 직장 생활을 제가 10년 이상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짜투리 시간. 퇴근하고 그리고 이런 주말 시간을 이용한다는 거. 그 두 가지가 정말 편안한 요소라서 이 사업을 제가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물론 자신은 없었어. 제가 또 별명 중에 하나가 얼굴만 해병대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해병대를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제 와이프가 제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은 없으니까 5년을 제가 이 사업을 정말 열심히 제대로 해서
그 당시 제가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한 만들어 버리라 이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 다 주관적이라서 그게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보통의 직장인에게는 월급이 100만 원을 올리려고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얼마나 걸려요? 서울이라서 또 빨리 봤습니까? 어쨌든 한 10년은 걸립니다. 월급 100만 원더 올리려고 하면. 근데 5년을 해서 5년을 아무런 조건 없이 부담 없이 해서 100만 원의 소득이 나온다 그러면은 제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인생을 우리 가정의 경제를 반이나 당기는 그런 아주 큰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기로 마음먹은 이후로는 이 자리를 계속 지켰던 거죠. 최근에는 이제 방송이니까 방송을 계속 제가 지키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이 자리를 지켜보니까 그리고 다행히 이제 우리는 팀하고 스폰서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게 1년 만에 되었어요. 오, 많이 놀라시네. 두 분은 넘어지셨어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한 뭔가가 있는데 그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만큼 세상에 기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성인이고 가장인 우리가. 특히 가정의 경제가. 그러니까 신이 더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달려가 보니까 또 놀라지 마세요. 3점 만에 제가 에메랄드가 됩니다. 세분 넘어가셨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 그러니까 제가 직장 소득보다 3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원래 한성갭이라는 그 회사가 급여가 좀 짜요. 왜 짜냐? 바닷고기로 음식을 만든다 보니까. 얼추 3배, 에메랄드 되니까 3배까지 나오는 거예요. 직장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3년 지나서 이 사업을 본업으로 선택하고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었어요. 전혀 다른 삶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었거든요. 제 와이프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도 이제 50대 중후반을 가고 있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눈이 부신다. 50대 중후반의 그 부부가 하는 이야기가 부인이 하는 내 와이프 제 와이프가 하는 이야기가 집에 선글라스를 한개더 사놔야 될것 같아. 눈이 부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기회를 제 자랑이 아니고 아메리카 기회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부산에 촌놈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되잖아요. 그래서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이 사업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나 방송을 처음 듣는 분에게도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이유가 저 문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다 원하거든요. 이게 이제 회사의 슬로건이기도 하고 사업을 하는 우리의 그 업의 본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더 베럴 라이브즈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기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미국 본사에서 그 창업자들 집무실 그 현재 오너들의 집무실에 맞은편 벽면에 있는 걸 제가 찍어왔습니다. 이 슬로건으로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의 요소로서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게 자유, 가족, 희망, 보상입니다. 이거를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키워준다. 이게 커져간다 그러면은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더큰 위기가 와도 안 흔들려요. 이게 계속 커져간다 그러면. 그래서 아메이는 이걸 계속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어떤 좋은 일이나 좋은 비즈니스, 좋은 직장의 조건도 이게 커져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직장은 나쁜 곳은 아니에요. 저도 10년을 그 회사에서 정말 가장으로서 그 수입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커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 단순한 이표 안에 우리가 참 삶의 고민거리가 이표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청년 실업, 뭐, 명퇴, 황퇴 이런 단어가 없을 때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딱저 중간 조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경제 부흥기에 우리 친구들이 같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떤 거냐 그러면은 저도 아이들 두 명이 다 대학생인데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3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대학생인 상태에서 아빠가 실직되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 가장 큰 쇼크는 실직 쇼크입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히 와서 그런데 아니라 하더라도 코로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은 아이들 두 명이 대학생인 상태에서 은퇴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는 뭐 은강청심입니다. 최근에 친구들 보고 야 100세 시대다 준비하자 그러니까 천기야 100세 시대가 아니고 백수 시대다 백수 시대. 우리 아이들도 취업이 안 되고 나도 잘리 나와가지고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또 우스갯소리로 백수도 등급이 있다더라고요. 동백. 동백은 동네 정도로 다닐 수 있는 백수. 가백은 이제 가정에만 있어야 됩니다. 불러줘야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불백이라고도 한답니다. 가장 어렵고 처지가 난감한 백수는 마포불배이라고 있어요. 마포불배. 마누라가 포기한 불쌍한 백수라고 합니다. 마누라도 포기한. 실질적으로 요즘에 노인들은 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우리 평생을 같이 살아왔는데 이제 당신을 보살필 만한 체력적으로 재정적으로 되니까 좀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왕왕 한다 그럽니다. 마포불백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꿈꾸는 백수는 뭐예요? 화백, 화려한 백수 아닙니까? 우리 은퇴 이후에 화백이 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눈이 부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코로나 이런 걸 없다 하더라도 저 생애 자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생애 자금이. 직장 자영업을 가지고는. 정말 똑똑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그 30년이라는 그 그래프가 밑으로 그때 있잖아요. 자꾸 줄어드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더 줄어드는 거죠. 참 이게 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정하우사님, 우리 탑리더 정하우사님 CD를 들어보면은 그 삼포만두 회장님 이야기가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 삼포만두 회장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젊은이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네. 200만 원이 필요한데 190만 원 벌잖아? 그러면 10만 원 때문에 평생을 걱정하게 된다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200만 원 필요한데 2천만 원 번다 해가지고 10배 더 행복한 건 아니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제 친구들 삶을 보니까 그 부족한 몇십만 원 때문에 평생을 돈 걱정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 200만 원 넘어 있는 2천만 원까지 안 가더라도 그 사이에 10배 행복하지 않는데도 그 사이에 행복한 게 있는데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특히 돈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메이가 그 사이에 있는 행복을 그 사이에는 주로 보면 여행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가치라든지 뭐 기부한다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안에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루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도구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원래 빚이라는 게 예수님 탄생 전과 후를 나누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 지구에 큰 어떤 이슈를 준다는 거예요. 그 빚이 코로나가. 사실은 반짝해가지고 특수를 누리는 사람들보다는 전 국민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도 아메이는 정말 든든한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뉴노멀이라 해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는 큰 위기인데 우리에게는 이게 다 너무나 엄청난 그런 기회예요. 엄청난 기회. 그래서 건강 때문에 우리는 뉴트리라이트. 지난달에 그 5월달에 그 특히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다 올라갔어요. 그 특히 많이 올라가는 게 유산균이 무려 15%, 아세로라시는 무려 40%나 올라갔어요. 우리는 여기 보면은 믿을 만한 인증 제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가슴이 벅차는 일입니다. 우리로 보면. 그리고 이제 실업 쇼크, 고용 쇼크 이런 거. 보급 시대라 그러잖아요. 지금 ABO들이 이 느슨한 연대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다 느슨한 연대. 물론 사업자들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느슨한 연대들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우리 특히 이제 우리 빅드림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결합해 가 보면은 엄청난 그런 기회가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저 오학 선사님께서 뉴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셨다더라고요. 예.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해볼까요? 지난달에는 부산에서도 박인자 사장님이 뉴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셨어요. 기회라는 거죠 지금. 예. 사람이 너무나 잘 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게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비대면이 가속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4차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가속화되고. 그 이게 이렇게 발 빠르게 이제 우리 팀에서는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넘어가는데? 아, 넘어갔네.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갔네. 그래, 요번에 그 이번 달 이제 7월 달께 나왔던데 6월 달에 그 이코노미스트에 든 내용입니다. 예.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아이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암회를 안 했으면. 예. 그래서 미국의 그 엘리지베스 의원, 상원 의원이죠. 그분은 이제 파산학 교수입니다. 예. 그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119가 소방 훈련을 하듯이 개인들에게는 재정 소방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체계적 리스크가 IMF, 코로나와 같은 개인들이 감당, 국가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리스크를 체계적 리스크라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그냥 가도 재정 소방 훈련이 필요한데 이런 체계적 리스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 소방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특별한 대안을 이 사람이 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재정 소방 훈련을 하려고 하면은 이 질문이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자리를 잃는다면 우리 가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예,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죠? 급여가 줄거라 무급 휴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몇 개월 정도 버틸 수가 있을까? 예.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어느 정도인가? 저도 최근에 뭐 집안에 뭐 좀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급하게 들어갈 돈들이 필요할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직장 다녔으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었어요. 근데 저는 암회를 통해서 준비를 했잖아요. 예. 소득이 줄어든다면 현재 대출금은 감당할 수 있을까? 예. 지금 가계부채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런 질문을 가지고 각자의 재정 훈련을 소방 훈련을 해보라는 게 이 파산학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 암회에는 이게 다 커버가 됩니다. 암회. 예. 지금 다 4차 산업혁명이라서 더 가속화되고 있죠. 이게 비대면 시대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빠르고 스마트한 준비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저는 오늘 암웨이를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체계적 리스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부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통해서 이 체계적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 사람들이 직장과 자영업 전문직을 가지고는 그런 우리 노후도 준비 안 될 뿐만 아니라 체계적 리스크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는 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준비하라는 방법으로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는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고 시스템의 하나의 방법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은 저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해당이 안 돼요. 너무나 큰 돈과 리스크와 아이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리스크를 감당해 줄 파트너를 만나서 활용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 돈 안 들어가고 짜투리 시간으로 활용해가지고 모든 게 커버가 되겠다는 비전이 이 책에 있더라고.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 아까 그 우리가 뉴노멀에서 건강하고 보급하고 비대면하고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은 생필품이거든요. 이게 끄떡 없는 이유가 전쟁이 나도 써야 되는 게 생필품 아닙니까? 근데 암웨이는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생필품이에요. 그 매니아가 시스템으로 계속 우리가 만들어가니까 저도 어느 정도 큰 시스템은 아니지만 시스템이 있으니까 끄떡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뉴 다이아몬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은 자산소득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만들어 놓으면 그 체계적 리스크, 노후에 대한 그런 대비가 된다는 게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빨리빨리 안 넘어가지네요. 예,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조건들이죠. 돈 안 들어간다는 것. 자, 이게 최고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좋긴 좋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도 이 속에 다 있죠. 왜?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배우시면 되니까. 그리고 더블 커리어를 해가지고 투잡을 할 수 있다. 이게 리스크는 없는 거죠. 돌아오는 건 어마어마하죠. 돌아오는 건. 여러분들도 이런 일 찾고 있지 않으세요? 예. 이런 일 찾고 있지 않으세요? 예.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예.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하면은 얼굴이 좀 어두워져요. 예. 암에이라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가려고 하고 막 이런, 아직까지도. 예. 잘 모르시니까. 그거를 우리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알아보실 분들은 이런 책들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거 뭐 아메가 낸 책도 아니고 세계적인 그런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래서 부자빠 가난아빠에는 CTM이라는 이름으로 부자라는 그 책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제3의 물결에는 프로슈머라는 이름으로 아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프로슈머. 예. 그래서 프로슈머라는 저 책은 정말 미래 책으로서 대단한 그런 무서운 책이죠. 그죠? 그래서 프로슈머가 1980년대 초반에 나와가지고 제3의 물결이 저 엘빈 토플러 말대로 세상은 바뀌었어요. 예. 어떤 분야는 더 빨리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예. 예. 그래서 그 제3의 물결에 보면 프로슈머라는 것은 소비를 하는 게 예. 프로듀스와 컨슈머의 합성어죠. 소비하는 게 다 소비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그게 플러스로 돌아선다 라는 말이 그 프로슈머예요. 그 프로슈머 부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 공유 경제, 공유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프로슈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데 세상이 바뀌었죠. 세상을 바꾸어 놨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출발은 프로슈머죠. 그죠? 제품을 쓰는 게 출발입니다. 이 표 안에 우리 사업의 비전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생필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써야 됩니다. 전쟁에 나도. 근데 그거를 왼쪽에서 쓰면은 소비입니다. 지출입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옮겨오면은 수입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메를 해서가 아니라 아메이가 객관적으로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왜?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100% 만족 보증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100% 만족 보증 제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하신 분 계세요? 그 제도를 회사가 만들어가지고 원래 생필품 유통에는 우리나라로 보면 하자 보증이나 품질 보증 정도를 14일간 지키면 됩니다. 만족 보증이라고 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있는 제도도 아니에요. 그거를 회사가 만들어가지고 예, 90일 동안 전 세계적으로 지키고 있는 유일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예, 치약, 세계 치약이죠. 우리나라도 국민 치약이 됐지. 그 치약도 예, 다른 회사 가보세요. 1,000원짜리가 있고 2,000원짜리가 있고 3,000원짜리가 있잖아요. 정수기도 300만원짜리가 있고 100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가 있어요. 청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치약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왜? 회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죠. 한 아이템당. 그래가지고 100% 만족 보증 제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 아메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예. 돈을 더 많이 돌려주는데 제품을 떠나서 수입도 많이 주는데 당연히 오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죠. 그런데 제품이 좋아요. 이게 우리 사업의 비전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와도 아메는 성장하라.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번에 주식도 다 출렁이고 임대소득도 다 출렁이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가 안 출렁이잖아요. 아메 네트워크. 예. 왜? 그 이유가 여기 다 있으니까. 안 출렁이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나오잖아요. 예. 정말 제가 요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사업의 위력을 원래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긴 했는데 위력이나 파워를 더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다 열심히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개념은 참 심플하죠. 그죠? 30원을 평균적으로 쓴다 그러면 300점. 저거를 홈플러스 써야 됩니다. 근데 아메이는 30만원 썼을 때 만원을 캐시로 주죠.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 사 먹어도 되잖아요. 모든 마트나 공장은 왜 포인트를 줍니까? 예, 단골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골 관리가 생명이에요. 근데 아메이는 단골 관리를 안 해요. 근데 아메도 공장이고 마트가 있잖아요. 그럼 아메이는 단골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뭘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예, 품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니아들이
아메이 제품만 쓰는 거예요. 품질로 재구매를 컨트롤 하는 회사. 놀랍지 않습니까? 품질로 재구매를 컨트롤 한다니까. 제 친구들 처음에 아메 치약 써달라 할때 절대로 안 써줬어요. 요즘에는요, 우리 친구들의 아이들도 아메 치약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바빠서 못 갖다 준다 그럽니다, 오세요. 그 정도로 매니아들이 단골을 품질로 관리한다니까요. 최근에는 뭐 공유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젊은이들을 만나면 이 페이지를 먼저 설명하거든요. 왜?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생필품 공유죠, 그죠? 여기 보면은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그리고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다 공유 서비스를 하는 거죠. 예. 집 하나 없는데, 예. 호텔 하나 없는데 가장 호텔, 가장 큰 호텔. 예. 그리고 차한대 없는데 가장 큰 택시 회사가 우버. 요번에 예. 배달의 민족이 얼마에 팔렸습니까? 식당 하나 없는데 가장 큰 식당이잖아요. 예, 4조 7천억에 팔렸습니다. 아시아나 항공보다 덩치가 더 크게 팔렸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식당 공유. 이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요, 4조 7천이 아니고, 이 회사들은 지금 100조, 200조를 거론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런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는 우리 다 알잖아요. 아메이는 뭐냐? 여기서 비전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버 같은 경우도 내가 벤츠를 들고 있으면 소비잖아요. 벤츠를 우버에 등동하면 택시 영업을 해. 프로슘을 해. 근데 큰 돈은 회사가 번다고. 왜? 회사가 회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강남에 비싼 아파트를 들고만 있으면 소비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에 등록하면 호텔을 영업을 하라는 거예요. 개인은 프로슈머가 되는 거죠. 큰 돈은 기업이 버는 거죠. 아메이는요, 집, 차를 공급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계 최고의 생필품을 회사가 공급해줘요. 명함만 내밀더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연결시켜주는 거죠. 정말 큰 차이는 회원 모집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도 다 놀라신 거죠, 지금? 내가 하잖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 아닙니까? 우버가, 에어비앤비가, 배달의 민족이 수십조가 되는 거하고 우리 인생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데 아메이는 우리 인생하고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생필품을 연결 공유시키는데 아이템은 회사가 공급해주고 회원 모집을 우리에게 해놨다는데 우리에게 줬다는데 내가 에어비앤비가 되고 내가 우버가 되는 비즈니스예요. 이거를 아시면요 잠못 주무십니다. 물론 잠을 안 자고 하자는 이야기가 아닌 건 아시겠지. 근데 제가 아메를 시작할 때 예, 이 우버 경제가 안 나올 때 공유 경제가 이야기 안될 때도 이 연결 때문에 흥분돼가 잠을 못 잤어요. 이 연결했을 때 커져갈 거라. 근데 이게 인터넷 타고 결합이 되고 ABS 사이트가 나오고 이런 공유 경제가 되면서 우리가 더 흥분되는 거죠, 사실. 젊은이들은 이 표를 가지고 설명하면 많이 알아듣더라고요, 사실은. 큰 비전을 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원리는 이제 유통이죠, 아메이도. 예, 그래서 뭐 총판 도매는 옛날 이야기라서 뭐 요즘 거론도 잘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그리고 이제 쇼핑몰 이런 것들로 이제 진화돼 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직구가 되는 거죠. 직구. 요즘은 뭐제 조카인데 장난감을 누가 사줬어 이러니까 아빠가 주문해 줬어요 이러더라고. 심지어는 뭐그 아이들이 택배 아저씨가 사줬어 이런다더라고. 진짜로 택배 아저씨가 갖다 주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직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구 이야기. 그래서 아까 이제 소비가 수입인 쪽으로 소비자가 몰리듯이 요 그림에서도 소비자가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내려가죠. 다섯 살난 조카도 직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인데. 예. 이걸 아메가 60년 전에 했다고. 6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오해와 이해가 안 돼. 지금도 네트워크 마케팅 이야기하면 집에 가려고 하니까. 옛날에 얼마나 많은 오해를 했겠습니까? 저도 아메이를 피라미드라고 친구를 떠들말리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공유 경제로 바뀌고 직구로 바뀐 거예요. 제품은 더 좋아지고 인지도가 더 높아졌죠. 그래서 아메이가 더잘 되는 겁니다. 더잘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 유통 마진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죠. 위에 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메이는 돈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암회 회원을 ABO라 하는 건 아시죠, 그죠? 암회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A형하고 B형하고 AB형하고 O형 할 수 있어요. 그 이외 혈액형은 나방에서 나가주시고 집에 가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버가 뭐 몇백억이 된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ABO가 되는 거지, ABO가. 자본주의는 유통이라도 가한이 아닙니다. 지금 아마존이 앞으로는 순서가 안 바뀔 정도로 장악을 했잖아요. 유통을 장악해서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는 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에 참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ABO를 이제 A형, B형, AB형, O형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겠다. 모든. 저는 지금도 뭐 성공을 꿈꿉시다, 사업을 합시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안 드리는 거예요. 모든. 모든. 그래서 제 삶이, 제 팔자가 바뀐 거잖아요. 한 가장으로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제가 10년 이상을 다른 도를 찾아봤는데 돈 하나 때문에 절대로 기회가 없었어요. 아메이는 저에게도 이 모든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제가 ABO가 될 수 있었고 제 팔자가 바뀐 거예요. 그 기회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주장할 건데 지금 앞에 있는 몇 가지만 보더라도 이 기업 이름이 맞잖아요. 그 ABO 되는데 돈을 달라, 스펙을 달라, 학벌을 달라 했으면은 특히 뭐 임무를 달라 했으면 저 같은 경우 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ABO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철학, 아메이는 철학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본력도 있고 아이템도 있고 있지만은 경쟁력은 제가 미국에 가서 스티브 앤델 회장님이 저희들을 다이아몬드를 환영해 주셨거든요. 그때 나오셔가지고 글로벌로 아메가 계속 1등만 하니까 경쟁사들이 왜 아메는 1등을 하느냐, 왜 1등을 하냐 그렇게 많이 문의를 한대요. 그때 뭐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제품이 좋았어? 우리는 부지런하니까? 아니고 우리는 제품도 사실 1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철학이 있습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고 하는 그 철학과 그거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여섯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자유가족 희망 모상을 키워주는 그게 우리가 1등하는 이유라고.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등을 안 놓칠 거라고, 안 놓쳐진다고. Helping people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그 이야기가 이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메이 창업자들의 그 명성이나 인지도에 비해서는 책이 많지도 않아요. 대표적인 책이 이 두 책이니까 그 철학을 한번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 아메이가 추천한 그런 베스트셀러가 아니고요. 전 세계 지도자들, 부자들, 성공자들이 이 책 두 책은 우리 인류에 있어가지고 베스트셀러라고 존경받는 그런 책들입니다. 친구 두 사람이 동업을 해가지고 지금 3세 경력으로 넘어가는데 두 가문이 60년 동안 동업을 해요. 우리나라는 부자도 동업 못하는 거 아시죠? 왜? 이해관계 때문에. 근데 두 친구가 지금 3세에 걸쳐서 60년 동안 이건 특별한 파트너십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미 상공에서 의장을 총 3번을 했죠. 이 사람은 2번, 이 사람은 아버지가 1번. 그래서 연임하고 부자가 한 유일한 가문. 요즘에는 뭐 정부와 사이니까 이 정도 같으면 회사 소개를 특별히 안 해도 됩니다. 대단한 회사다. 이 정도는 이 정도로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청와대를 예방할 때 미 상공에서 의장 자격. 얼마 전에 EBS에서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았어. 사실 뭐 우리나라 지금 1등 기업의 총수도 또 법정에 서고 있잖아요. 지금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렇게 사회 환원하고 오블리제 그 노블리즈 정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다 삼성에도 지금 이거 조사받는 핵심적인 거는 불법 정려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 대부분 다 그쪽에 걸려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크게 대가를 많이 안 내고 자손들에게 이걸 물려줄까? 이런 거죠. 근데 아메이는 하늘하는 기업으로서 존경받는 데 가지고 EBS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KBS 보기를 원해요? EBS 보기를 원해요? 예, EBS 거기 있어. 예. 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다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참 가슴이 벅찬 사진인데 60년 60주년 A60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여기서
전 세계 다이아몬드를 다 초청했습니다. 제 스폰서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저 위에 떠가 있는 게 창업자 부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죠, 그죠? 무대에 사세까지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메가 이야기했던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라는 그 철학을 할아버지의 정신을 우리도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에비어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런 회사 없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정신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승하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A70에는 요번에 5,000명 갔는데 15,000명을 초대하겠다. 이 비전을 선포했어요, 그때. 여러분 다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60년 동안 기회가 되어 왔고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완벽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예. 예. 제가 몇 가지 카트만 보여드려도 이 말이 맞아요. 사람 중심이고 소비자 중심이기 때문에. 예. 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두바이 이번에 만 명이 모였죠. 여기는 11개 나라. 와, 만 명이 수백, 이 스크린이 수백 미터예요. 끝과 끝이 안 보입니다. 그 제 동생이 이제 그 캐나다에서 가이드를 하는데 이번에 차출대가 여기 왔더라고. 여행 전 세계 가이드 업계에서 난리 났어요. 다 시험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엘리트도 가이드를 막 이게 다 모았는데 제 동생이 이제 사촌 동생이 캐나다에서 가이드를 하는데 뽑혀가 왔더라고. 오면서 뭐라 하냐면은 형님 이거는 기업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에요. 기업에서 어떤 이런 행사를 한단 말입니까? 국가에서도 이런 행사는 못 해낼 겁니다. 이런 이야기. 참 마음이 대단한데. 아무런 만 명이 질서정연하게 이 행사를 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도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그 약속을 한 거죠. 예. 기적의 일말, 그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바가, 그 철학을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바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기여한 바가 커서 기적의 일말이라고 불립니다. 예. 58개 100여 개 국가 지역에 진출해가 있고 한 나라도 철수 10회는 예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18년을 적자를 허덕일 때 말레이시아 지사장이 철수하자 그랬어요. 그때 뭐 했습니까? 제이 와리치가 철수하면 안 된다. 왜? 말레이시아에 소비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철수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 성장을 잘하는 나라로 바뀌게 됐잖아요. 그거는 원래 기업은 이윤 추구인데 이윤 추구에 포커스가 있으면 철수합니다. 근데 아메는 이윤 추구에 물론 이윤을 추구해야죠. 근데 그 베이스가 다르다는 거죠. 정직과 신뢰, 파트너십 이런 걸로 회사를 운영해왔죠. 연구원들이 100% 만족 보증 제도를 해줄 만한 그런 제품을 만들죠. 왜? 특허를 회사가 가져가지 않고 연구원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밤을 지새웠어. 자부심을 가지고 인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취향이 나오고 세계 최고의 점수기가 청중이가 나오는 겁니다. 특허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그렇게 정신을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그렇죠. 자체 농장을 가지고 있죠. 예, 계열사들이 많이 있죠. 뉴트리라이트, 예, 올란도 매직,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올란도 매직이 아메이 농구단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사업 설명에 젊은 20대가 왔는데 올란도 매직 그 하나 때문에 비전 보셨습니다. 다른 거 안 봐도 된대. 올란도 매직 들고 있으면 다른 거 안 봐도 된대. 미국의 프로 농구단은 어떤 그 정도로 젊은 애들이 예, 농구를 아는 젊은이들은 인정을 다 해주더라고요. 예. 호텔도 가지고 있고 리조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을 잠깐 보면은 예,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좀 주시면은 여러분들을 뵈니까 긴장을 해서 그런지 뭐 자꾸 입이 마르네. 예. 뉴트리라이트 예. 세계 판매 1등이죠. 예. 지금 1등 아닌 걸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예. 뉴트리라이트 농부가 저 밑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풍뎅이 농부, 양농부, 지렁이 농부, 올빼미 농부 이렇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농부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농약을 제가 진짜 많이 쳤습니다. 농약은요, 벌레들은요, 이 더운 여름날 갈증이 나잖아요. 그 농약을 먹고 아들이 안 죽고 갈증을 해소한다니까 농약을 마시고. 왜? 걔들도 계속 면역이 키워지니까. 그럼 농부들이 하는 일이 뭘 것 같아요? 예, 농약의 강도를 딱 높이면 됩니다. 농약은 발암물질입니다. 제가 지은 배추를 제가 안 먹어요. 왜? 발암물질 덩어리니까. 제가 이 농법을 공부하면서 참 씻을 수 없는 죄를 많이 지었구나, 제가. 근데 농부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생업이고 학비인데, 특히 주부들이 농약을 무서워할 것 같아요. 벌레를 무서워할 것 같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벌레 막 기겁을 합니다. 서울에는 뭐 어떨란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제가 옛날에 이제 겨울에 농약 안 치는 파란 작물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그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겨울에 물에서 캐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미나리 농사를 해서 다 납품하고 이제 소매하러 엄마하고 둘이 장에 갑니다. 장에. 공감대 형제 될란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장에 팔러 갑니다. 예. 뿌리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거머리. 아, 다 아시네. 한 새댁이요. 그걸 사가지고 대금을 지불하고 가다가 거머리를 본 거예요. 가다가 이거를 결혼식에 뽑게 던지듯이 던지고 도망가시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수 있는 일은 뭐예요? 또 거머리약을 치는 거예요. 그 겨울 논에 거머리약을 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농약을 안 치면 작황이 안 됩니다. 농약 안 치면 유기농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토양이 다 산산화돼 버려 가지고. 그래서 농약은 정말 우리를 인체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야채를 안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업설명회를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한 10번은 들어보시도 혹시라도 아메가 비전이 안 느껴지면 소비만 하시면 돼요. 사업을 하셔도 되고. 근데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제품이 과일 채소 세정제. 그거는 무조건 써야 돼요. 그거는 농약을 희석시키니까. 그래서 정말 저런 걸로 이 멍청한 뉴트리라이트 회사가 농사를 짓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농약의 강도를 탁 높이면 되는데 농약 비료를 아예 안 치잖아요. 참 감동이 감동입니다. 화장품도 5대 브랜드. 5대 브랜드. 세계 5대 브랜드. 네 가지는 다 백화점에만 있고 한 가지 아티스트들이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에 있는 네 가지는 반품을 안 해줘요. 우리는 반만 남으면 반품을 해줍니다. 국제영화제. 올해는 이게 위기인데 8년 연속 했거든요. 제 파트너는 뉴다이아몬드. 여러분 그때 다 오셨잖아요. 올해도 행사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흔히 우리가 아는 그냥 다단계 회사를 메인 스폰서로 서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 명성에 맞는 회사를 뽑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8년 연속 하고 있는 거죠. 큰 자부심입니다. 정말 호평받는 명품. 가성비 짱입니다. 퍼스널 케어. 최근에도 어떻게 이렇게 질 좋은 제품 이렇게 가격이 싸요? 상시어씨 발음이 잘안 되는데 가격 저렴해요. 진짜 많이 듣습니다. 일단 명품이 되려고 하면 다른 요소도 많지만 역사가 있고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가성비가 높아야 돼요. 안정성. 그게 너무 맞는 제품. 파동이 일어날 때마다, 치약 파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도 못 구하잖아요. 그 정도로 인기 있는, 매니아들이 많아. 놀랍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세제. 세제도 참, 이 세제의 슬로건이, 얼룩은 지우고 지구는 살리세요.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제. 아메이는 뭐 말로보다 요 영상 하나 보시면 소리가 안 나오네. 어째도 뭐안 들려도 됩니다. 이거 어째도 미국 말로 하기 때문에. That returns to the earth. At the heart of Amway is a story of eco-care. Amway,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뭐 딱히 번역을 안 해도 아시겠지요. 이렇게 환경을 살릴 만한 제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회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린 세제, 뭐 재활용 용기, SPI 코드 이런 거다 아메가 가져왔어요. 고농축 이런 것도. 그게 이제 배가 아파서 세제 파동이 하면 일어났고, 지금은 다또 따라하고 있고. 인산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세제 회사가 다 써요. 근데 아메는 무린 세제잖아요. 인산염이 있는 세제를 우리가 가정에서 쓰거든요. 그거를 써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규모 금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1년에. 인산이 들어가가지고 부영양아 그 영양 속이기 때문에 플랭크톤이 급번식하는 거예요. 그게 썩으면서 그게 하천으로 가면 그게 적조 녹조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물고기 떼죽음이 1,000억이 넘는다고요. 1,000억이. 그래서 아메이 아이비오들이 정말 환경운동가예요.
그 이제 우리가 먹는 거는 이게 다죠, 그죠? 물, 공기, 음식. 이게 다 세계 1등이고 명품이죠. 우리께 좋습니다. 정수기회사, 정전기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리기구회사도. 우리께 좋습니다라고 알리는 게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우리께 좋다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그다음 아메이는 그런 광고를 안 하는 데다가 어디에서 인정을 받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객관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 인정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딱히 좋다고 주장을 안 해도 좋은 거예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현명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우리가 1등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차량용 정전기도 있고, 그래서 정수기 같은 경우는 NSF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있는 비영리단체. 요즘 어떨는지 모르는데 한때는 NSF 인정을 못 받으면요, 미국에 음용수와 관련된 제품을 수출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NSF에서 직수 방식으로서는 인정을 가장 많이 받고 있죠. 가불암물, 요번에 나왔던, 그리고 뭐 마약류, 의약품류 이런 것도 다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너 청정기, 정수기 휠다 바뀌었네 이러더라고. 청정기 휠다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게 나올 때마다 NSF의 그 테스트를 해보면 걸르고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니까. 예. 청정기 같은 경우도 이제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0.004 미세, 초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 초미세먼지도 눈에 안 보입니다. 초미세먼지 사망자가 어떤 질병 사망자도 보다도 많아졌습니다. 발암물질로 분류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초미세먼지의 1000분의 1을 걸르는 유일한 청정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1등을 하는 겁니다. 광고를 많이 해서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1등 하는 겁니다. 이런 실험 데이터를 넣어서 판매하는 청정기도 없습니다. 청정기도 없다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었어요. 원포원 같은 경우도 그런 철학이나 헬핑 피플의 정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품도 헬핑 피플이니까 그런 정신으로 납품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매니아들이 많아지는 거죠. 미역, 김, 소금, 김치, 라면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제 프로모션 좀 하고 있으니까 이참에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풀 PB 행사 많이 하니까. 지금 마스크를 써서 주무시는지 졸음이 오시는지 구분은 안 됐는데 졸음 오시면 지금부터는 깨셔야 됩니다. 머니 머니 해도 머니니까.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머니 때문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수익구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메이는 생필품 소비예요. 그래서 모던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맞아요. 근데 보다 보면은 이 확장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리로 가지고 있어요. 확장을 어떤 원리로 하느냐. 자랑으로 하는. 우리 펑펑 같은 경우는 DC 드랍스도 주무 섭진이 없어지잖아요. 아까 뭐 무린 세제 고농증을 떠났어. 우리가 딱 보면 화장품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피부 보호제 성분이 있으니까 주무 섭진이 없어지잖아요. 주무 섭진이 나는 나왔는데 어머니가 주무 섭진을 앓고 있고 언니가 앓고 있는데 장롱 속에 너가 혼자 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 여기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오시는 분들이 내가 이때까지 말주변이 없거나 아는 사람이 없어서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나는 자랑을 아무도 안 하고 살았네 이런 사람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소비는 또 죽을 때가 해야 돼. 생필품. 자랑은 또 본능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왜 아메를 안 하느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지금 또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 말 못해요. 이런 어떤 세계, 그 세계가 또 세계 3대 편견, 전 세계 공통의 편견인데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파세요? 아니잖아요. 여기로. 아 그렇구나. 그거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전문 또 방송인도 아니잖아요. 요즘에 좀 이 듣는 별명 중에 하나가 역시 그래도 방송으로 봐도 옥동자는 많이 닮았네요. 이런데.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리. 저도 이제 스폰서가 저에게 자기가 써보고 자랑인 거예요. 저도 이제 써보니까 당연히 DC 드랍스 들고 제가 차고 먼저 가는 곳이 어머니 집에 갔어요.
DC 드랍 써보니까 SF 하이퍼림만 써보니까 남자인 제가 써도 감동적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제품 감동적이라 하지 말아 하더라고. 빨래하고 양치할 때마다 울어야 된다고. 근데 알면은 눈물 난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집에 뛰어간 거예요. 동생하고 이래 써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팀을 짜가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확장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편견이 있는 그림이기도 해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누가 보너스가 맞느냐 하면은 대부분 다 S가 많다라고 지금도 하니까. 그래서 아직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뭐 한다 그랬습니까? 이 파란 선은 직구 하는 거예요. 직구. 그래서 이제 전체 매출이 80만 원이거든요. 80만 원은 아까 홈플러스에 가면은 80만 원으로 안 잡아주잖아요. 그런 매출이 없잖아요. 아메이는 우리가 왜 소득이 커지는가? 그룹 매출을 회원제를 가지고 그룹 매출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룹 매출이 80만 원. 4만 8천 원을 스폰서가 다 못 가져가요. 왜? 스폰서 그룹이 전에 나하고 AB는 내 그룹이에요. 그래서 내 그룹을 빼줍니다. 이것도 가장 들어보시면은 정말 합리적인 그런 방법이잖아요. 내 그룹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그룹은 60만 원. 그래서 3만 6천 원이고 이걸 빼줘야 됩니다. 나도 3만 6천 다 못 가져갑니다. 왜? AB가 있기 때문에. AB를 또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4만 8천 원에 3만 6천 원을 빼면 12,000원. 예, 그리고 6천 원, 6천 원 돌려줘야 되겠잖아요. 남는 게 2만 4천 원. 예, 이게 아메이 수익 분배 원리 전부 다죠. 그죠? 이게 다 전부 답니다. 예, 그래서 다 더하면 4만 8천 원이 나오고. 예. 스폰서가 먼저 시작하고 매출이 많아서 다 스폰서라고 하는데 늦게 시작하고 매출이 적은 나가 보너스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예 자랑을 많이 해도 아메는 자랑 많이 한 거 말고는 수입을 이렇게 가늠할 잣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A가 자랑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럼 A가 보너스가 매출이 똑같다 그러면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예, 넌센스 기술을 한 게 또 내야 되겠네요. 이 세상에서 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가장 바쁜 사람. 넌센스입니다. 너무 생각해요. 가장 바쁜 사람은 A입니다. 왜냐? 기사 보면은 A, A 모시, B, A 모시, A 모시. 이 사건 터지면 A 모시. 저 사건 터지면 A 검사, 뭐 A, A 국회의원, A, A.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A씨입니다. A씨. A씨도 제 친구들한테 전화하면은 먹고 산다고 바쁘다 그래. 야, A씨도 사업하거든. 니도 해야 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랑이라서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리 바빠도 아멘 할 수 있어. 아무리 바빠도. 그 바쁜 거 해결 못하면요 평생 바빠요. 아멘을 통해서 제가 한성교 다닐 때 3년 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물론 잠도 줄이고 술도 안 먹고 TV도 안 보고 했어요. 제가 한성교 그만두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내 백수가 돼가지고 멘붕이 오더라고요. 멘붕이. 한성교 때문에 바빴습니까? 아멘 때문에 바빴습니까? 아메 때문에 아니 한성기업 때문에 바쁜 거지. 한성기업 그만두고 나니까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요즘에야 뭐 낮에도 주말에도 이 미팅이 많았지만 저희들 초창기에 할 때는요 밤 미팅밖에 없었거든요. 낮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예. 그렇게 여유가 많이 생기더라. 아메를 해가지고 제가 한성기업을 자르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금 뭐 다른 직장도 없겠지만은 그렇게 틈바구니 속에 살았을 거라고요. 예. 아메가 시간의 자유를 같이 주거든요. 바쁜 사람일수록 꼭 아메를 알아봐요. 자꾸 위가 자꾸 쳐다보니까 제가 스폰서를 없애보더라도 보너스를 똑같아요. 예. 이 바쁜 A가 뭐라고 하냐면은 난 바쁘니까 아메 바로 달아달라. 아메 바로 달아줬지만 그래도 보너스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폰서는 말 그대로 도와주는 사람인데 스폰서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잖아요. 그 원리만 아시면은 이 사업이 어떤 일보다 쉽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스폰서는 내 보너스를 안 가져가. 그건 도와줘. 그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꿈자리에서 산신령님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여기 빅드림홀에 가보라 해서 오신 분 계세요? 오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고 인간아 됐다 하는데 억지로 주로 전문용어로 견인돼서 이 자리에 오세요. 그 또 두 번째는 또 똑같은 걸 또 들으라 하노 이러면서 또 안 올래요. 또 더 큰 차로 또 견인해서 이 자리에 듣고 옵니다. 그 노력을 하는 사람이 스폰서예요. 그 내 보너스를 안 가지가. 그래서 스폰서는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우리에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뭐 여러분 스폰서나 똑같습니다. 소비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요즘에는 소비자 만들기 얼마나 좋다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만들면은 그룹 매출을 인증해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예, 그룹 매출이 140만 원이고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각각 빼주고 나면 남는 게 이제 9만 원. 예, 남는 게 9만 원. 예. 이제 내가 쓰는 건 얼추 반은 공짜로 쓰잖아요. 괜찮잖아요. 이렇게 나눠 써가지고. 예. 주부 소비자는 없어지고 뭐 아토피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소득은 여기다가 1.6을 곱해야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처음 새로 갑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1.6을 곱해가지고 하면은 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15만 원. 내 거는 이제 얼추 공짜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가를 인상을 계속 반영해 주는 게 BB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6천 원이 아니고 나도 15만 원 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되고 도와주는 원리도 내 경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운 원리죠. 그래서 소비자 20, 30명을 모으자 그러잖아요. 그걸 다 해봐야 됩니다. 그거 해보면은요. 여러분 아메를 통해서 소원 만들어가는 건 대체로 다 경험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 분 정도가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만들면은 예, 이제 브론즈 키트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속에 있는 그 기회도 있지만은 이 브론즈 마케팅, 이 아메가 코어 브러스를 이렇게 이 경기에 발표해서 보너스를 많이 주는 것도 우리의 엄청난 예, 비전입니다. 예. 4,5천조가 이거를 받았더라고요. 저 통계를 보니까 예, 지난 5월달에 처음 시행할 때 이 8개월 동안 받으니까 정말 신이 나서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선물을 너무 예쁘장해서 주잖아요. 그리고 브론즈 파운데이션 예, 15% 미만자들은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빌더는 이제 9월달부터 시행되는데 예, 15%가 되는 정도 한 500만 PB 해서 빌더가 되시면 월간 보너스가 예, 무려 100만 원. 100만 원. 예. 그게 9월달부터 시행된다. 예. 그 빌더 도전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아메가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견인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브론즈 빌더가.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 SP 이상자들에게 주는 보너스 이름이죠, 그죠? 조금 이제 부분적으로 좀 수정돼가지고 9월 달부터 또 전면 또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보너스를 지금 올려서 주겠다는 게 코어 플러스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도 차고 먼저 어머니하고 동생 집에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에게도 알리고 직장 동료에게 알리고 또 처형에게 알려가지고 이렇게 팀을 짰어요. 제가 A팀을 짠, 동생 팀을 짜는데도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그림에서 정말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나는 매출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매출이 없어요. 치약이 안 떨어졌거든요. 그럼 살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보너스는 어떻게 되는가? 전체가 210만 원이고 이걸 다 나눠줘야 됩니다. 각각 기여도만큼. 나눠주고 나면은 월간 보너스가 90만 원이 남아요. 여기다가 뭐를 꼽혀야 되는데 했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새로 갑니다. 1.6 곱해야죠, 당연히. 1.6 곱하면 144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9월 달부터 지금 퍼포먼스 시행되고 있는데 1,100만 원이 되면 23%를 주겠다고 발표해놨어요. 그래서 1,100만 원을 해보니까 무려 보너스가 213만 원이 됩니다. 노력은 10% 되었어요. 보너스는 50%나 증가됐습니다. 야, 여기까지는 금방 안 하다는데 그래도 한 5분은 넘어가셨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 노력을 10% 했는데 보너스는 50%를 늘려줘요. 에메랄드가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연봉이 2배가 돼요. 다이아몬드가 수족 다이아몬드가 되면 연봉이 3배가 돼요. 노력은 적게 하는 겁니다. 노력은 그 소득 증가분에 비해서는. 그 정말 놀라운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팀을 짜면은 10% 노력하면 50% 보너스 더 비약적으로 증가되는 지점들이 반드시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2차 보너스 잠깐 보면은 A가 이제 1,000만 볼륨이 되면은 21% 이상 되면 독립시키거든요. 독립시켰을 때는 예, 아까 요 B, C, D는 이제 90만 원 생겼습니다. 아까 여기다 1.6을 곱해라 했잖아요. 독립된 그룹은 6%, 매출의 6%를 2차 보너스로 지급해요. 6% 같은 경우는 지금 60만 원이잖아요. 여기다가 뭐를 곱해라 했습니까? 1.6을 곱해라 했잖아요. 1.6을. 그래서 240만 원이 됩니다. A가 1,000만 원으로 독립했을 때 6% 같으면 60만 원이잖아요.
거기다 1.6을 곱하면 1.96만 원이거든요. 약 100만 원이거든요. A가. 그 A가 2천만 원이 되면 얼마 됩니까? 200만 원이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는 몇 그룹이 독립돼야 됩니까? 6그룹이 독립되신 분을 다이아몬드라 해요. 2차 보너스만 예. 1000만 원일 때 많이 놀란 표정이신 거죠, 지금. 저는 A가요. A가 1000만 원이 아니고 A가 다이아몬드가 도조가 있습니다. 물론 2차 그분들의 매출이 한 4, 5, 1이 될 건데 4천만 원이죠. 그 2차 보너스의 재원이 그게 다 나누어 갔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으로 달락 잃는 거에 비할 때라면 많이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B가 사파이어고 C가 사파이어입니다. 1000만 원으로 있을 때보다는 많이 받는다고요. 그래 보면은 독립한 그룹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리더스 보너스가 많아지는 그래서 아메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윈윈인 구조 헬핑 피플 하라는 거예요. 참 마케팅의 비전이 이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L 가지고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퍼포먼스 이런 거는 다 보너스 이름이에요. SP상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실버는 1000만 볼륨을 1년에 한 번, 골드는 두 번, 플래티늄은 6번. 그래서 이제 줄넘기다가도 플래티늄 정도 되면 좀 안정화되어 가거든요. 세 번은 연속을 또 하라 그러잖아요. 안정시키라고. 이제 이게 12번 되면 이제 그때는 파운더스. 모든 핀에 이제 이거 플래티넘부터 파운더스라는 거 하는 이름이 붙는데 파운더스는 말 그대로 견고하다는. 12번을 계속하면 이제 천만 불 밑으로 안 내려가죠. 예. 그래 되면은 지금 연말 보너스 이번에 바뀐 걸로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5천만 원은 넘어요. 5천만. 예. 그래서 이게 월간 한 300만 원 정도 인세를 받는 일인데 공직에 지금 30년 있으면은 300만 원 팔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의 가치를 떠나서 소득으로 보면은 그런 연금 소득이니까 우리는 인세 소득이니까 연금보다 더 하죠. 우리는 인세니까 예, 그 정도 노력을 어디 해야 이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야 그럼 나는 선생님 하면서 공직에 있으면서 나라 발전에 제자 양성에 얼마나 큰 이바지를 했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아메이가 이게 제대로 하면 2, 3년 만에 되거든요. 아니 5년 만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 만에 되더라도 2, 3년 만에 되더라도 그 공무원보다 하는 일이 가치가 덜하지는 않습니다. 이 처음 들어보신 분은 이 대목에서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수긍하십니다. 2년을 했든 3년을 했든 20, 30년 직장생활보다 가치가 덜하지는 않다고 이게. 윈윈을 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뉴핀 보너스를 해가지고 연속 달성 인센티브를 해가지고 플래티넘부터 받는 보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 제 올해 이제 오학수 사장님 다음 달에 2천만 원 바로 들어올 겁니다. 박인자 사장님 2천만 원 바로 받았더라. 예. 그 다음 달에. 예. 우리 문산한 다이아몬드는 뉴핀 보너스 제로. 참 그것도 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문산 사장님이 한참 가다가 보너스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예. 하나에 넣어줄까 말까. 2천만 원 바로 들어왔으니까. 박인자 사장님은 그 남편이 아주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 남편 자금으로 하라고 바로 2천만 원 바로 사줬다더라. 내가 이제 가정을 지킨다고. 그 가정주부야. 그런 아까 제가 체계적 리스크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뉴핀 보너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그래 플래티넘 되면은 이제 이게 뭐 온라인상으로 진행된다 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제도로서는 이렇습니다. 1박 2일 세미나 있고 연말 보너스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를 받고 이행 자격. 지금 위더 칠드런에서 위더 패밀리로 바뀌었잖아요. 나트랑 여행이. 그리고 그거는 시기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 아메리카 그걸 없애지는 않아요. 아메리카. 요번에 다이아몬드 여행이 어디입니까?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그게 캔슬 시키면서 캔슬을 차지로 저희들에게 1,700만 원을 바로 쏴주더라고. 다이아몬드 여행이 인당 1,000만 원짜리 여행이 맞거든요. 그게 그 취소함으로 들었던 손실 비용은 좀 빼고 그게 한 제가 보니까 한 300만 원 되겠더라고. 그래서 한 조당 1,700만 원씩 바로 입금해 줬어요. 그거를 받은 와이프가 뭐랬냐면은 여행을 보내준 게 낫다.
옛날에 제가 이 여행 이야기 들었을 때 저걸 돈으로 주면 안 되나. 제가 왜 소득이 아까 정호사님 말씀대로 부족하니까. 근데 여기 차고 넘치니까요. 여행이 낫다. 여행이. 이 위기에 바람실에 한번 가야 되는데 왜 돈으로 주면 안 돼.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지금 나트랑 도전하시는 분 끝까지 도전하세요. 예. 그 시드니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다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행 가시는 친구를 세 분 만들면은 에메랄드가 됩니다. 이 가난과 이별, 자립이라 그러죠. 자유는요, 자립이 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자립이 되어야만이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메랄드를 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다 미션으로서. 예. 그래서 가난과 이별.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분이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물론 이래 빨리는 안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분들은 에메랄드, 밑에 있는 분이 다이아몬드라서 소득이 두 배가 많아요. 수익은 역전되게 자랑은 양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되시면은 예,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소득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인쇄가 되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었어요. 제 파트너가 다이아몬드가 되었어요. 그 파트너의 파트너가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박인자. 제가 원래 이런 표정이 잘 없잖아요. 아까 사회자도 저를 웃는 예, 인물이 못나서 웃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웃는 표정인데 이 문상환 사장도 평생을 안 울, 암에 한 번도 안 울었습니다. 이날 우는 거예요. 울다가 바로 사진 찍으니까 이래 대본 거예요. 울다가 바로 웃을 수는 없잖아요. 예. 이래 서울에도 이제 다이아몬드가 나왔다시피 우리 빅드림에서는 매일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성공 시스템 때문에. 처음에 제 와이프가 암에 한다 했을 때 유언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꾸준히 하니까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하려고 했을 때 김병수 사장님이 저희 집에 이제 저는 직장 출근하고 김병수 사장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저희 와이프 후원하러 집에 갔습니다. 낮에. 광경은 좀 이상한 광경. 한두 번 하다만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여보, 김병수 사장님 우리 집에 못 오게 좀 해달라.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다. 그 제가 알았다.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니까 겨우 하겠다고 해놨어. 그래서 김병수 사장님 갔습니다. 병주야,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병주야, 우리 와이프가 오지 말란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갈 데가 없다. 이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내려왔어. 너지 말고 내가 지금 아직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출발이었어.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문승환 박인자스 노래도 정말 웃깁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총각이 또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또 후원하러 갑니다. 가면서 내내 전화가 오더라고. 사장님 뭐 하면 됩니까? 비디오 한 편 보고 일단 비디오 한 개 봐라. 이런. 비디오 한 편 먼저 보세요. 이런. 그래. 예. 그래 총각하고 그래 항상 문 열어놓고 홈미팅 했다 하더라고. 문 열어놓고. 그래 그 총각이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또 주부가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다이아몬드가 되시면은 본사에 가면은 이렇게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려줍니다. 저 윤정수 김천기 대가 있죠. 저는 다이아몬드의 의미가 아이들에게 주는 가치가 저는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대학생들인데 자기들도 인생은 파도고 인생은 롤러코스터라는 걸 알아요. 그럴 때 한때는 엄마 아빠가 다이아몬드를 매년 도전하면서 안 되니까 양치기 엄마 아빠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 저희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일어날 걸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또 도전하거든요. 내년도에 수족 다이아몬드를 또 도전하거든요. 예. 그 모습을 저는 보여주는 게 가장 큰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수족 다이아몬드 저는 이제 원래 수족 다이아몬드가 간절한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도전하는데 왜냐하면 1등석을 타거든요. 퍼스트를. 근데 그걸 자녀들에게 줘요. 자녀들에게. 가문이 바뀌죠. 여기 뭐 우리 트리플 우리 온라인 사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자유가족 희망무상을 키워주는 일입니다. 이거를 키워주려고 우리가 후원하는 거고 사업자인 저는 우리 파트너의 자유가족 희망무상이 커져가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사업의 기준점이고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상의 특징만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지속성입니다. 이 코로나가 와도 심지어 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지속, 정말 파워가 대단해요. 예, 그래서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돼서 인세라는 거죠. 그 되는 이유는 재구매, 그리고 회원이 증가되고, 예, 회원이 계속 증가되잖아요. 예, 그리고 신제품. 지난달에 뭐 루바 블렌드 나오고 지금 신제품 계속 회사에서 이렇게 공급해 주잖아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쉬워지고 이 요인 때문에 아메인은 인세, 예, 인세. 예, 그리고 제가 크루즈 갔을 때 이 할머니가 70대 중반의 할머니가 초청이 아니고 자기 당신이 여행자기를 지대계가 오시더라고. 사진을 찍지 않으니까 부끄러워서 안 찍으시더라고. 그래서 부탁을 해서 찍었어요. 찍고 난 뒤에 이 할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자녀들에게 나는 손 안 벌려도 된다. 왜? 이 할머니가 인세를 300만 만들었잖아요. 지속적인. 예. 저희 엄나인 전나무 사장님. 이분의 파운드 에메랄드, 이분의 한 팀이 빅드림인 건 아시죠? 그죠? 얼마나 큰 에메랄드이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행 갈 때마다 저에게 해준 말씀이 당신들은 아직, 김 사장 당신들은 아직 젊으니까 60대 그 당시 후반이셨던 것 같은데 이때 내 나이에 이 받는 1억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를 걸세라는 이야기를 해마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지금은 뼈에 사무치듯이 느끼고 있고 감사해하고 있는 거죠. 왜? 인세. 제가 이제 친구들이 은퇴하다 보니까 좀 저를 좀 닮은 것 같습니까? 제가 다이아몬드 됐어 이제. 이게 그 다이아몬드 되면 이제 표지면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가문의 영광이죠. 근데 내일이 걱정이 없는 삶이다. 50대 중후반의 부부가 내일이 걱정이 없는 삶. 인세를 만들었다. 이 이야기가 이 이코노미스트 기사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102살까지 아메이 하셨죠. 아메이 소득은 언제 가장 많습니까? 예, 돌아가시는 그날에 102살까지 아메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93세에 오셨죠. 제가 이 할머니들이 강의를 그때 서울 체육관에서 듣는데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이 젊은이 전 세계 젊은들에게 꿈을 줄 수 있냐는 거죠. 아메는 아주 간단하다. 내가 또 뭐 세무 걱정이 있습니까? 인건비 걱정이 있습니까? 집세 걱정이 있습니까? 간단하기 때문에 내가 또 할머니도 이 나이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노후가 이렇게 됩니다. 아메는. 예.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한대죠. 예. 이게 나카지마 가우루의 20년 전의 맵입니다. 조그마한 원이 예. 3%가 아니고요. 놀라지 마세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조그마한 원이. 이 조그만 원이 3%만 하더라도 수석 이상은 되겠더라고. 이 당시 소득이 200억이었어요.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커졌겠죠. 그죠? 예. 우리가 뭐 아시는 왕리카이, 왕라오스. 예. 한국 아메가 1조 2천억일 때 이 왕리카이 매출은 1조 6천억이었습니다. 가난한 고졸 은행원 출신. 그때 그 직장생활 할 때 이 다크서클이 왔던 사진을 우리 보여줬지 않습니까? 아메를 배우려고 매주 토요일 날 올라가서 배워서 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리더가 되셨죠. 이분의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장이핑. 이 빨간 원은요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FC입니다. 예. 이분도 1조 매출을 가지죠. 예. 이분들이 몇 년 전에 매출이고 소득이니까 무한대로. 이분들이 에어비앤비의 주인이고 우버의 주인이지 누가 그러세요? 그 우버하고 에어비앤비 우리가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아메이 네트워크는 이게 내가 직접 그 공유 경제의 주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니 리치. 대부분의 사업은 마니 리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 아메이가 이번에 이코노미스트 정책위원회 메시지가 메시지 제목이 이겁니다. 메시지 제목이 쓰리 리치라고. 예. 아메이는 예,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직장 자영업으로서는 그 돈 하나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런데 예. 아메이는 그 너머에 있는 시간과 친구의 풍요가 같아지는 놀라운 보상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남의 눈치 받지 않는 2억 소득. 얼마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요. 제 친구들은 지금도 출근해야 됩니다. 일요일이라도. 1억 받는 친구들. 남의 눈치 안 받는 1, 2억.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3리치의 그 극치는 이제 우리 아메 여행을 가는 거예요. 아메 여행 가시면은요 일단 공짜인 데다가 팀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죠. 우리가 어른인 우리가 365일 행복한 24시간 내내 행복한 자리가 이 아메 여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려서 윈윈을 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정말 재밌어요. 예. 저는 이제 주로 현진이라고 하는 별명을 동남아에 가면 좀 섞이지 마라 천기미 못 찾는다 이러는데 맨날 하와이 장소로서는 1등 넘버원입니다. 예, 하와이.
유저리향 투어. 예. 여행은요, 예. 다리 떨릴 때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아니, 무슨 말인가? 가슴 떨릴 때 가야 된다는. 예. 예. 다리 떨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예. 저것도 다 배웠어요. 예. 아, 하와이 너무 멋집니다. 삿포로. 우리 팀의 애주가 세 명입니다. 박인자, 김천기, 문성아. 삿포로에 나는 맥주를 들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잔 마시면서 우리 일하려고 아메 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삿포로인들도 이 행위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메를 통해서. 일본에 가서도 제가 현지인으로 예, 등극했습니다. 그때 예, 길 가다가 우리 스폰서님 만나가지고 한 컷. 예. 하, 이 산타모니카 이번. 제가 이게 마음의 자유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낀 장소가 여기입니다. 산타모니카, 조그만 LA에 있는 해변인데요. 이게 66번 도로의 끝자락이라서 저기 포토존도 있는데 제가 두 번을 갔거든요.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마음이. 하, 그래서 이래 살아야 되고 여기에 우리 파트너들이 같이 와야 되겠다. 이런 자유를 느끼는 동네가 여기 산타모니카. 이번에는 두바이 가니까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었다고 헬기 투어를. 물론 사진 찍을 때만 잠깐 웃고 앞으로 돌아서 또 겁나가지고 이래 있었습니다. 얼굴만 해변되잖아요. 부자들이 산다는 팜 아일랜드를 제가 저도 제 카메라로 찍어 봤습니다. 레이저 쇼를 하더라고요. 저기 크루즈 하고. 그래서 어쨌든 짧은 시간에 제가 아미를 전달해 드렸는데 예, 시골에서 온 제가 뭐 촌놈이 그렇게 잘 강의도 안 되고 아직 크게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한 밖에 없는 삶을 주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특히 돈 때문에 휘둘리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라 그러면은 이거를 안 바꿔놓으면은 자손 대대 휘둘려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우리 경주 케이블의 방송국 대표까지 갔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한성기업에서 제가 방송국을 설치할 때 스카우트를 제가 추천해서 됐던 그 친구가 평사원이 방송국 사장까지 조그만 케이블 사장이긴 하지만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사장이 되고 난 뒤에 몸이 아파가지고 잘려 나와서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사장이 되어갈 때 자기 큰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빠, 나도 아빠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 갔어. 대기업에 취직했어. 아빠처럼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때 그 친구는 이야기를 보내줬습니다. 몸이 안 아팠으면 그래 하라 했을 겁니다. 왜? 다른 친구들이 다 그래 하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두 명 다 서울에 와서 공부하고 있지만은요. 공부해가지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일을 못 찾으면 다시 내려오너라. 너희들이 어떤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돼 하는 이야기하는 아빠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인이 되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직장의 종살이가 아니고 주인이 되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된 거예요. 그게 아메의 놀라운 가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꿈 중에 하나가 아이들하고 같이 아메를 하는 거예요. 내 새끼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은 그 아이들이 직장 자영업 해가지고 30년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쪽에 와가지고 사업을 떠나서 이쪽에 와서 있는 게 가장 잘 보호되고 많이 배우고 자기 자녀를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이쪽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 가문을 바꿔내시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